아마 이 정부가 경제 관료에 대한 불신이 왜 있는 것 같죠? 사실 뭐 경제 관료만 하는 게 아니죠. 뭐 정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 같고 참여연대, 민변, 민노총, 촛불혁명의 어떤 그 동지들에 대한 뭐 지나친 그 그러니까 그쪽 경우는 사실은 당선까지가 그 끝까지입니다. 그 이후에 국가를 끌어갈 세력 또 다른 세력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정책실장으로 김수현 씨가 뭐 경제학 한 사람도 아니고 거시 경제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요. 근데 어떻게 정책실장을 만자고요? 거시 경제하고 그다음에 개방 경제 속에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? 정권을 창출한 실세 그룹들은 그건 잡고 있어야겠다. 대기업도 시들시들. 중소기업은 더 시들시들. 저소득 계층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정경제를 내치면서 개혁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실패한 거다 이거. 김상조 위원장이 본인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고요. 이렇게 한번 갈아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.